자, 이번 시간에는 253페이지죠.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약 강의는 일주일에 3강의씩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왜 하는 거냐?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다면 굳이 법률행위 해석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 해석인 거죠. 만약에 요 의사 속마음이죠.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의사표시 속 마음대로 뭐예요? 계집을 팔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 상대방 입장 해석을 하게 되면 가비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이 원칙이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다. 따라서,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표의자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고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잖아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죠. 만약에 상대방이 이미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왜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만약에 규범적 해석의 결과 표시행위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그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문제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속마음대로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죠. 왜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을 요하죠? 자연적 해석이 결정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수험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착오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면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므로 표시행위에 따라서 그 의미를 결정한다. 만약에 표시행위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면,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왜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니까.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속마음대로 내심적 효과 의사에 따라서 법령행위가 성립하게 된다면 이거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 오표시 무효의 원칙의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에서만 문제가 되니까요. 근데 넘겨보시면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규범적 해석을 하거나 자연적 해석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겠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면 제3자 입장에서, 일반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 보충적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만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법률 해석의 기준이죠. 자, 법률 해석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당사자의 목적, 의사표시인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해본다라는 말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해보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데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면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 임의 규정. 그래도 알 수가 없다면 신의성실 및 조리에 따라서 그 의미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니다. 요네 가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뭐 이거를 머리 글자를 떼서 외우시는 분이 많은데 의미는 없고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당사자의 목적, 당사자의 기도와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일단 1차적으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고,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나면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 및 조리, 다시 말하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법률에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 문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성질,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냥 기억해 두자고요.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에 상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표시입니다. 자, 255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 의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의사표시가라는 이론이 나오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거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 내심적 효과의사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이건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럼 결국은 규범적 해석은 표시주의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은 의사주의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결국은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예외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둘다 있으니까 절충주의입니다. 다만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표시주의의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 물론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6페이지 오시면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표를 보시면, 자, 개념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물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언제 자연적 해석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 없다. 무효인 거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란 뭐냐 하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자, 그림에
여기서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 의사란 우리말에 따른다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강박을 당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강박 자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을은 증여할 마음도 없으며 증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증여 아니요 증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증여할 마음도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했다면 이 증여는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 민법 규정의 태도가 알아도 무효고 또는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은 뭐 해야 돼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선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일단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을이 원칙에 따라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소유권을 갖겠죠. 왜요? 을은 짓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여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기여!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항상 유효하다. 요 적용 범위에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 뭐죠? 공법상 행위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나 아니면 선거, 투표 행위처럼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란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항상 유효하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재는 없는데 우리가 좀 정리할 게 따로 있죠. 뭐죠? 은닉행위죠. 은닉행위. 자, 갑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하고자 하지만 증여하겠다고 증여하면 증여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해야 되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다 끝난 거네요. 통종을 입히십니다. 자, 의인은 뭔가요? 의사표시가 불시됐고 그 사실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데 다른 점 뭐죠? 상대방과 통종이죠.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종 허위표시라고 하고요. 효과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항상 무효인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의가 뭐라고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종 허위표시라고 하고 효과는 무효입니다. 항상.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구별 개념에서 은직행이죠. 제가 방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죠. 일단 이 가장 매매는 둘이 짜고 가짜라는 것이니까 이건 뭐죠?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인 거죠. 다만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하는 것처럼 가정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통정의 표시여서 무효인 것은 매매가 무효인 거다. 요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데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유효하므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된다. 따라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쥐거 쥐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병은 선이 악의를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갖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냥 넘겨보시면 258페이지 뭐가 나오죠? 신탁행위가 나오죠. 자, 이 신탁행위는 우리가 아는 뭐 신탁법상의 신탁과 전혀 상관이 없, 전혀는 아니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상 신탁행위는 뭐냐 하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한다. 자, 민법상 신탁행위 뭐라고요? 주고자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제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걸, 이거 우리가 통정의 표시라고 하고요. 주긴 주는데 좀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는 거죠.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양도담보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어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전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자, 갑과 을이 실제로 넘겨주고자 하는 것은 담보권인 거죠. 근데 외부적으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고 있고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두 번째,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죠.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병이 갑으로부터 돈을 받아주려고 하는데 을이 갑에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하는 거죠.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죠. 실제 우리 병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채권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데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자, 은닉행위.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은닉행위는 유효합니다. 신탁행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 신탁행위도 뭐죠?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인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58페이지 요건입니다. 자, 통정어의 표시가 되기 위한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야 된다. 3번. 불일치됐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상대방과 통종 짜고 해야 되는 거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효과가 나오죠. 자, 효과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정리할 건데 다시 257페이지 오시면 핵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통종어의 표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K가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을 갚기 싫어요.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요 가장 매매가 통정어의 표시인 거예요. 따라서 무효입니다. 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인 거죠.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다. 왜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갑이 왜 을과 짜고 을에게 가짜로 등기해 놨나요? 돈 갚기 싫어서요. 따라서 채무의 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인 것이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K가 을에게 직접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러한 갑의 재산 도피 행위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이 통정의 표시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귀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조심할 것은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되고요.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면 요 정우리가 전득자라고 하는 것.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이거 우리가 차단요 엄표요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직권치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제3자 개념이에요. 일단 제3자는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을에서 병으로 상소로 넘어왔어요.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켜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이 모인 거죠. 제3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 K입니다. 왜냐하면 K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K는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라는 거죠.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 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가정은 제3자지만 통정 허위 표시 전에 1억 원을 빌려줬다. 통정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K는 뭘수 없는 거죠?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 제3자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새롭지가 않으니 수가 아니에요. 또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병은 제3자가 아닙니다. 왜요? 채권을 양수받지 않았으니까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나머지 것들은 통정 가장 매매 전인지 후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후라면 그 사람이 가등기랬든 가압류랬든 파산관제인 선임됐든 다 뭐가 돼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는 데 반해서 통정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통정 허위 표시까지 끝난 거죠.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59페이지 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